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출신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어요. 오! 항공우주공학이면은 그 요번에 무료 발사하고 이런 예. 항공우주연구원에 대부분 제 동기들이 포진도 있고 이야. 그 옆에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많이 또 가 있고요. 예. 대단한. 아, 대단하신 분이 네. 좀 부끄럽네요. 제, 뭐가 부끄러워? 거의 동년배인데 제 친구들 거의 항공 정파만 있지 뭐 항공 우주 쪽에는. 아~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때 이제 생중계를 네. 직접. 네. 1단 엔진은 한 번에 300톤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냅니다. 4개 엔진이 균형 잡힌 추진력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클러스터링이라는 고난도 기술도 연료 탱크는 1초에 1톤의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하는데 대기압의 4배에서 6배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. 사실 오승훈 아나운서 스펙도 이제 덩달아 화제가 되면서 그때 달린 이제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면 카이스트 문창과냐? 예. 뭐야 오늘만을 기다린 사람 같아. 진짜 많네. 아나운서 버전 이장원 같다. 예? 아 이장원 씨가 제 고등학교 1년 선배. 아니 그러니까 또 야 정말요? 고등학교를 어디를 졸업하셨습니까? 아, 대전과학고등학교. 아 과학고등학교 나오셨구나. 저는 이제 명도 외고 옆에 남고가 같이 외고 남고 여고 아니, 그, 그, 그. 저는 거기서 남고를 나왔어요. 남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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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약간 느낌이 또 이장원 씨하고 그 느낌이 좀 비슷해요. 아 제가 입학을 했는데 저 위 학년 선배들이 뭐 오더니 저희는 이제 A 프라임 이렇게 찍잖아요. 다시. 예, 예. 예. 네가 이장원 프라임이니 이렇게 초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프라임을 사실 오늘 알았어요. 프라임. 아 저도 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? 이제 그러니까 A 다시. 아,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? 닮았다. 아, AA 다시. 아, 승훈 씨가 지금까지 주변에 계셨던 분하고의 대화 우리랑 좀 다른 거예요. 또 어떤 예능적인 접근이죠. 알면서도 모르는 척. 너무 좋아요. 프라임 알았어요. 프라임 알았어요.